1년에 361일간 훈련하는 선수, 체중 조절을 위해서 카레만 먹는 지독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메이저리그 3천 안타를 눈앞에 둔 이치로. 40살부터는 훈련 일수를 3일 더 늘렸다고 합니다. 윤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치로는 부록을 넘겼지만 여전히 타격 기계였습니다. 첫 타석 중전 안타를 비롯해 오늘도 3안타를 몰아쳤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통산 3천 안타에 6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치로는 어릴 때부터 지독한 연습벌레였습니다. 초등학교 때쓴 꿈이라는 장문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1년 365일 중 360일 동안 훈련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7년 연속 일본 리그 타격왕에 오른 이치로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2001년 이후 더욱 독해졌습니다. 맞춤식 트레이닝으로 유연성을 키우고 아침엔 항상 아내가 만든 카레만 먹었습니다. 10년 연속 3할 타율과 200 안타. 그 기간에 몸무게는 겨우 450g 늘었고 체지방은 6%를 유지했습니다. 마흔을 넘긴 후로는 1년에 363일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내년 WBC에도 이치로의 합류를 바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